본격 사이다 연애 상담. 이런 증상은 고장이 아닙니다. 네, 사이다 연애 상담소 이명길입니다. 네. 예, 데일리팝의 정담비입니다. 이제 오늘 사연은 남자친구가 아껴도 너무 아껴요. 짠돌이구나. 네네.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사이가 좀 깊어지면서 자신의 경제관을 그 오픈한 거죠. 나는 알뜰살뜰 모아서 결혼할 때 잘 쓰고 싶다. 이런 걸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알뜰한 데이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자기 돈만 아끼면 모르겠는데 이 여자친구 돈까지 아껴준다는 거예요. 아우 착하네. 기념일에 여자친구가 남친한테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함께 사주고 싶은데 이제 메뉴판만 보고 그냥 나온다든지. 나만의 자산관리사. 네. 선물을 사줬는데 그걸 환불을 해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결혼할 때 쓰겠답니다. 그 신혼여행까지 비행기 한번 못 타볼까 봐 걱정이 많다는데. 속초로 가실까 봐? 신혼여행? 제주도도 못 가볼까 봐. 아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정의 강도를 표로 그리면 남자는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자는 머뭇거리다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점을 찍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스킨십에 후퇴란 단어는 없는데 인진만 하거든요. 이제 손잡고 뽀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게 되죠. 처음에는 막 숙소 좋은 거 잡아요. 호텔 막 탁 잡아요. 5성급 호텔 여기 파크 막 하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고 그러다가 이제 모텔로 옵니다. 이제 곧 모텔로 넘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낮에 잠깐 쓰는 이제 어떤 그런 대신 어떻게 아세요 그거? 그거 전문 용어인데. 아니 왜 몰라요 요즘에. 그 시기가 오면 남자들이 이제 현실이라는 말로 긴축 소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 남자친구 돈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낼 수 있잖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막아요. 이게 연령에 따라 틀린데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버일카드는 아니에요. 이 남자의 허세가 여자에게 좀 매력이 있어요. 사실 이게 조미료 같은 개념. 아 그렇죠. 조금 약간 좀 허세도 부릴 줄 알고 좀 이렇게 지르는 맛이 있으면 매력은 있는데 중요한 건 나한테 이렇게 지르는 남자는요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질러요. 그건 성향이니까요. 성향이에요. 이거는 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반대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아끼는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 차 뭐 스피커는 뭐 2천을 주고 바꾼다든지. 우리 데이트할 때는 막 아끼는데 자기는 취미생활 하겠다고 막 어디 뭐 해가지고 막 어디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이런 거면 버려야 돼요. 이 카드. 여자친구의 소비까지 과하게 하는 거는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인 건 맞아요. 야, 결혼하면 좀 피곤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 케이스보다는 장점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제 친구 사연인데 이제 얼마 안 만난 남자친구가 커피숍을 갔는데 에스프레소를 한 잔만 시키더래요. 한 잔 시켜서 나눠 먹자 그랬다고.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그렇게 아껴서 뭐 하겠대요? 어디 강남에 빌딩 사겠대? 그래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소비 성향이 안 맞는 건 정말 안 맞는 거.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는데 이게 성향적으로도 그렇고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좀 짜증나고 열받고 뭐하고 이럴 수 있는데 반대의 케이스나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숨겨진 생활력이 있을 수 있다. 생활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자 문제도 깔끔해요. 이런 스타일. 아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요. 예, 매력도 없거든요. 솔직히 매력도 없고 이게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음식으로 치면 이 소금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몸에는 좋은데 별로 먹기는 싫은 그런 얼굴이 차은우가 아닌 이상에는 이건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버릴 카드까지는 아닙니다. 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뭐 선물까지 뭐 이렇게 뭐 환불해서 통장에 넣는다는 약간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아 그래도 여친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줬으면 네. 좋겠네요. 아파트 사십시오. 서울에다가 하나. 예, 그거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으시면요. 15년만 모으면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파이팅. 네.